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겁니다. 자, 암컷 혼자서 알을 낳는 도마뱀인데요, 수컷이 없어도 새끼를 알을 낳습니다. 자, 우선 뭐냐면요, 이름은 바로 짜잔, 모닝게코라는 도마뱀인데요. 자, 잘 안 보이죠? 자,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암컷이고 새끼입니다. 자, 굉장히 작은데 이렇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핸들링은 못하지만 지금 새끼손가락 보이시죠 이게? 자, 이 정도만 한데요. 자, 이 친구를 제가 오늘 밥도 주고 어떻게 키우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굉장히 쉽습니다. 아, 이게 모닝게코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했던 짤이죠. 이게 모닝게코 성체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아는 요 크레스티리 게코가 먹는 슈퍼푸드와 그리고 비타민, 칼슘제를 섞어서 주면은 굉장히 잘 먹고요. 키우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뭐 슬라이시 섬,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등에서 아시아 전역에서 널리 분포를 하고 있고요. 사육 온도는 25에서 28도가 최적, 좀 더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정도 괜찮습니다. 벽면에다가 이렇게 물방울을 맺히게끔 뿌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습도는 물을 뿌려주면서 자동으로 습도 조절이 되고, 지금 오, 올라왔어요. 오, 뚜껑 닫아야겠다. 자, 그런데 이제 베이비랑 이제 성체 키우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베이비 때는 먹이를 뭘 줘야 되냐면은 뭐 귀뚜라미 피네드 또는 미소미럼 또는 여기 제가 키우고 있는 흔적 날개 초파리라고 해서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초파리가 있습니다. 이걸 주면 굉장히 잘 먹고요. 슈퍼푸드를 줘도 잘 먹습니다. 네,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키우면 성체가 되고 산란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키우기 굉장히 좋죠. 그리고 작은 통에서 한 마리씩 길러도 되고 단체 합사로 해도 굉장히 키우기 쉽습니다. 자, 한번 제가 초파리를 한번 줘볼게요. 아, 튀어나올까봐 좀 무섭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오, 너무 많이 넣었다. 큰일 났다. 우선은 제가 여기 넣었는데 너무 많이 넣었어요 지금.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아시겠지만 지금 잡아먹고 있습니다. 애기가 지금 잡아먹고 있어요. 짜잔. 아, 여기 보시면은 우리 지금 친구가 굉장히 잘 먹고 있는데, 제가 예상외로 좀 많이 넣었는데도 그래도 잘 잡아먹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작아가지고 확대하느라 좀 그렇긴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생겼죠. 굉장히 귀엽죠. 자, 먹이는 사실 안 빼줘도 될 것 같고 그냥 넣어 놓을게요. 나중에 성체가 되면 이런 정글바인이 있습니다. 정글바인이나 다이소에서 파는 그런 인공수초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넣어줘서 꾸며도 굉장히 좋고요. 교목성, 그러니까 나무위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진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비바리움을 꾸며서 이쁘게 키워도 굉장히 인테리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거의 안 나고 하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종이고요. 이 개체들을 나중에 제가 최대한 빨리 베이비부터 나중에 분양을 할 예정인데 한 마리씩 분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만 기다려주시면 나중에 많이 들어올 거고요. 한 마리만 있어도 산란한다는 점이 굉장히 신기하죠. 해서 슈퍼푸드는 오늘은 먹이진 않았고요. 다음번에 이 친구가 더 크거나 더 큰 개체가 성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영상을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짧게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